공주입니다. 오늘은 잠바 있는 모습을 해볼 거예요. 먼저 이 잠바를 이렇게 입죠.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입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고 다른 걸로 입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친구들이 모르시면 잘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 펴요. 여기 안에 똑같이 여기 안에 구멍이 있으면 여기 딱 있는데 구멍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놓고 또 놓고 한쪽 끼우고 또 한쪽 끼우고 그 다음 끝까지 가요. 여기까지 한 이만큼 가고 손 잡고 또 저만큼 가요. 이만큼 가고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. 이렇게 뒤집어놓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. 그리고 뒷판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모르면 보시면 돼요. 아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있으면 내리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끼우면 안 끼워져요. 그러니까 여기 구멍 있는데 여기 끝부분은 여기 사이 옆에 이렇게 딱딱 붙어 있을 거예요. 여기가 이렇게 철로 돼 있어서 딱딱 붙어질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딱딱 붙으면 이렇게 뒤로 이걸 이렇게 이건 뒤로 하고 이건 앞으로 내밀어요. 그럼 이렇게 되죠. 이렇게 안에 넣었어요. 여기 끝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처럼 끝까지 이렇게 놔줘요. 그럼 이걸 이렇게 했죠? 그럼 이걸 위로 잘 안 됐는데요? 죄송해요. 이걸 잘 이렇게 안 끼워질 수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끝까지 해줘요. 그다음 이렇게 한 다음 올려주세요. 이렇게. 오, 이렇게 다 잘 입었네요. 잠바가 완성됐습니다. 입혀졌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우리랑 내리랑.